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인생부동산 TV 구독자 여러분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남쪽 나라 남해에 위치한 약 1000평이 넘는 식물 정원과 신축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식물을 연구하는 식물원과 연구동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각종 허브와 화초들이 가득한 정원은 겨울도 따뜻한 남해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늘 푸르른 정원으로 가꾸어져 왔습니다. 특히 해당 매물은 남해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사촌 해수욕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과 자연 추락지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치적인 장점을 잘 활용하여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으로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해당 매물 바로 옆에는 넓은 사촌 해수욕장의 공용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활용하실 수 있으며 사촌 해수욕장 캠핑장 쪽으로 약 50에서 100m만 걸어가시면 깨끗한 남해 바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매물의 위치와 입지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인포리에 위치합니다. 서쪽으로는 사촌 해수욕장, 남해로는 다랭이 마을, 동쪽으로는 인포리 마을이 위치합니다. 남해 군청과 약 2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여수 남해 해저 터널 예정지와도 가까운 위치입니다. 남해로 들어오는 두 관문인 노량대교와 남해대교, 삼천포 창선대교와 각각 40분 그리고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항공 사진을 통해 해당 매물의 특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뒤쪽은 산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약 40평의 복층 구조의 신축 주택이 있으며 주택 앞으로 넓은 정원이 펼쳐집니다. 들어오는 출입구는 남쪽이며 1024번 국도에서 사촌 마을로 들어오는 약 6m 내외 폭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정원에는 주택 외에도 식물 하우스, 두둥의 창고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매물에서 사촌 해수욕장까지 가는 지름길이 바로 연결됩니다. 걸어서 1, 2분이면 해수욕장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당 매물 바라본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도로가 1024번 국도입니다. 이 국도를 통해 약 10분 정도 더 내려가시면 남해의 가장 유명 관광지인 가천 다랭이 마을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매물 경계 내에도 주차하실 수 있는 부지는 넓지만 해당 매물 경계 바로 옆으로 사촌 해수욕장 공용 주차장이 위치합니다. 이 공용 주차장도 활용하시기 좋은 조건입니다. 사촌 해수욕장의 해변에서 바라본 해당 매물의 모습입니다. 사촌 해수욕장은 약 650m의 백사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곳으로 곱고 부드러운 모래와 300년 전에 심은 해송 방풍림으로 남해의 인기 있는 해수욕장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해수욕뿐 아니라 캠핑, 낚시를 즐기기에 좋은 곳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촌 해수욕장과 해당 매물 사이에는 약 50여 가구의 사촌 마을이 위치하며 해당 매물 바로 앞쪽 남쪽으로 사촌 해수욕장으로 흐르는 인포천이 위치합니다. 그럼 해당 매물의 정확한 경계 한번더 짚어드린 후 부동산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가운데 보이는 이 빨간 선이 해당 매물의 경계입니다.
해당 매물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자연 취락 지구이며 그 외 기타 법령으로 가축 사육 제한 구역과 하수 처리 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4,232제곱미터, 약 1,280평 정도이며 주택은 복층 구조로 서비스 면적인 복층 면적을 제외하고 132제곱미터, 약 40평입니다. 지목은 대전 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주택의 거실을 기준으로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형은 평지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블록조이며 준공 연도는 2020년 예정입니다. 난방은 가스보일러, 수도는 상수도 들어옵니다. 대지의 폭은 남북으로 약 100m, 동서 폭이 작게는 40에서 길게는 60m 정도 됩니다. 입주 시기는 협의 후 입주 가능하시며 주차 대수는 경계 내 10대 이상, 경계 밖 공용 주차장에 그 이상으로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매물의 주변 모습 항공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현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바다가 사촌 해수욕장 앞에 있는 남해 앞바다고요. 바다를 건너 여수 시내도 보입니다. 또한 남쪽으로 차량 10분 정도만 내려가시면 남해의 가장 유명한 가천 다랭이 마을이 나오고요. 앞쪽으로 보이는 산이 남해 설을산입니다. 그 뒤쪽으로 남해 금산도 위치합니다. 해당 매물 주변에 위치한 남면 인포리 마을의 모습입니다. 다시 해당 매물의 위치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매물은 마치 예쁜 색깔로 땅 위에 팔레트를 펼쳐놓은 것처럼 동선을 따라 아기자기한 정원이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 서쪽에 위치한 사촌 해수욕장의 모습이고요. 화살표가 위치하는 곳이 300년 전에 조성되었던 소나무 방풍림입니다. 이 방풍림은 현재 캠핑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방풍림 바로 뒤쪽으로 해당 매물이 위치합니다. 그럼 해당 매물의 현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6m 폭의 진입로에서 들어오시면 건물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폭은 4m 내외이며 비포장 도로입니다. 이 두 갈래의 길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이 길은 주택 뒤쪽으로 연결됩니다. 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원으로 가꾸어져 있습니다. 현 주인분께서는 신구를 오래 연구해 오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원 내에는 남해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 열대성 식물이나 수생식물뿐 아니라 각종 허브와 화초 그리고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원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오솔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꽃과 식물을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약 1000평이 넘는 부지의 정원이라 모든 정원의 모습을 모두 다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영상보다는 향기도 맡을 수 있고 직접 느낄 수 있는 오감만족의 실제 정원이 훨씬 이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웬만하면 방문하셔서 둘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해당 매물 앞에 보였던 사촌해수욕장 건너편에 여수시내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년 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되었던 여수 남해 해저 터널길이 열리면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을 이으면서 남해 여수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관광과 문화, 사회, 경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해 군에서도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르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관광 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이 청정 남해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해의 빼어난 자연 경관과 주변 환경을 이용한 많은 핫플이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해당 매물은 잘 가꾸어진 정원과 넓은 주차장, 걸어서 갈 수 있는 해수욕장의 특장점을 잘 활용하여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등으로도 활용하시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매물은 계획관리지역이자 자연취락지구 내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외에도 다양한 업종이 허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로 토지 대비 건축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속하기도 합니다. 주택을 중심으로 앞쪽 정원 둘러보았고요. 주택 뒤편의 모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주택을 기준으로 서쪽 모습입니다. 왼쪽 경사지와 수풀이 우거져 있는 곳이 북쪽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건물은 신축 건물로 준공 전 외부 마무리 공사가 한참이라 뒤쪽은 약간 어수선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넓은 폭의 비포장길이 연결되어 있고요. 주택을 중심으로 진입로에서 이 길을 통해 한 바퀴 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북쪽에는 분묘가 두 개 있습니다. 해당 매물 경계 내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주택 둘러보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걷고 있는 비포장되어 있는 이 길이 모두 해당 토지 경계 내에 속하는 땅입니다. 해당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인생부동산으로 미리 연락 주시고 주인분이 계실 때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원을 지키고 있는 칠면조에게 공격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깥 정원의 모습 둘러보았고요. 신축 주택의 실내 공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주택의 공간 구성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132제곱미터 약 40평으로 거실이 아주 넓은 복층 구조의 주택입니다. 거실을 중심으로 두 개의 방과 화장실, 창고,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거실을 중심으로 남쪽을 향하고 있는 정남향의 주택이며
구조는 블록조, 준공 연도는 2020년 올해 예정입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조감도를 통해 채광과 동선 확인해 주시고요. 현관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햇살 가득한 주택의 현관입니다. 네 칸의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요. 트렌디한 망사입에 3중 연동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연결되는 동선에는 채광 좋고 넓은 거실이 위치합니다. 정남향의 주택으로 거실에 두 개의 큰 창이 나 있어 들어오는 채광 아주 우수합니다. 거실 밖으로는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테라스에 나가시면 넓은 정원을 한눈에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창문은 모두 이중창입니다. 거실의 천장은 오픈형 천장으로 가장 높은 층고가 4m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실과 연결되는 동선에 주방입니다. 주방은 일자형 싱크대 설치되어 있고요. 대형 후드와 3구의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연결되는 동선에 다용도실입니다. 서쪽으로 큰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외부 문도 뒤쪽 마당과 연결됩니다. 특히 해당 주택의 거실은 주택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넓게 빼놓았습니다. 두 개의 방도 둘러보겠습니다. 이쪽이 첫 번째 방입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쪽에 창문이 나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방 사이에 위치한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쪽과 동쪽으로 큰 창문이 나 있는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층 복층으로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 계단 아래쪽에는 작은 창고 위치해 있습니다. 복층은 참고로 서비스 면적입니다. 1층 132제곱미터 약 40평을 제외하고도 아주 넓은 이 복층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복층은 난방은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당 매물의 외부와 내부 모습 모두 둘러보았습니다. 창고와 하우스의 내부 모습은 방문하셨을 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사촌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소나무 숲이 300년 된 방풍림으로 현재는 캠핑장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이는 이곳이 곱고 부드러운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사촌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해당 매물에서 1-2분만 걸어 내려오시면 됩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남해에서 자랄 수 있는 사계절이 푸른 이국적인 식물들이 자라는 넓은 정원과 신축 주택이 있는 곳. 바로 옆으로 맑고 투명한 남해의 해수욕장을 거닐 수 있는 곳. 이제 해당 매물의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매물에 대한 상세 정보와 금액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위치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인포리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치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기타 법령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과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4,232제곱미터 약 1,280평이며 주택의 면적은 132제곱미터 약 40평입니다. 지목은 대, 전, 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형은 평지,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주택 거실을 기준으로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블록조이며 준공 연도는 2020년 예정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 수도는 상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11억입니다.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생부동산은 경상남도 전 지역을 비롯해 남해군의 땅, 토지, 촌집, 전원주택, 펜션 등의 매물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물의 촬영과 광고는 무료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에서 제공해드리는 영상들은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자료가 사실과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합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